사람이 답답해져요. 뭐가 안 돼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자꾸 꼬이는 것 같고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노력한 거에 대비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건 다 지신이에요. 안녕하세요. 나라디신궁의 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전편인데 또 천신이었다면 네. 이번에 또 이제 지신의 날은 또 어떤 날일까요? 하늘이 있어 우리가 땅이 있고 땅이 있기에 이제 중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땅을 안 받고 살진 않거든요. 그렇죠. 감독님도 땅 위에 우리가 서 있고 나도 땅 위에 서 있는데 그렇죠. 땅의 기운이 이렇게 발복을 잘하면 사람이 별로 사실 막힐 일이 없어요. 하늘의 기운이 막혀서 안 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땅의 기운이 막히면은 안 돼요. 사람이 답답해져요. 뭐가 안 돼도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자꾸 꼬이는 것 같고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노력한 거에 대비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건 다 지신이에요. 지신에 뭔가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면 손님도 들어왔다가 안 들어오고 일거리도 들어왔다가 안 들어오고 취업도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계약이 될 듯 하는데도 또 안 되고 영업위에서도 또 밀리고 그래서 제일 갑갑하게 만드는 게 지신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지신이라는 거를 잘 다루면 우리가 잘 다루게 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흐름이 안 끊겨요. 여러 가지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뭐 제 지신이 발복하는 날 문전 밖에 막걸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안에는 맑은 술이지 탁한 술을 두지 않습니다 라는 영상도 올려드렸고 지난번 방송에는 닭이나 계란에 쓰는 비방도 알려드렸고 여러 가지 지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방송으로도 말씀드리는데 이번 6월 달에는 음력으로 11일 음력으로 15일 그래서 11일과 보름날이 지신이 발복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있는 상황에 답답하시고 좀 깝깝하시다 근데 나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기가 조금 어렵다 하시면은 정말로 계란 3개를 생년월일과 이름을 적으시고 땅 지자를 적어서 그거를 밟으심으로써 땅의 기운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일에 있어서 자꾸 막힘이 생긴다 하시면 무조건 이거 지신이 문이 열리는 날은 이거라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비방을 같이 가르쳐 드리면 하시는 분도 조금 수월하고 그리고 조금 이해하시기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하려고만 하면 전 제 생각에 그래요. 뭐든지 하려고 하면 저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을 내시면 길도 생기는데 마음이 없으면 사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뭐라도 작은 거라도 내 수준의 내 형편에 분수에 맞게 넘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거 안에서 작은 거라도 하나씩 우리는 뭐 살려고 이제 살려고 살고 있어요. 그냥 진짜 살려고 살려고 살고 있으니까 뭐라도 지금은 하셔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드네요. 11일하고 15일 날 지신 비방 꼭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